전덕이 심했던 기온이 오늘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다시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토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6도, 포항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대구의 기온 8도, 안동 6도, 포항 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며 추위가 덜 하겠고요. 아침과 저녁 기온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반짝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온 변동이 작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해지겠고요. 곳에 따라 일요일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 오후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며 물러날 전망입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단계도 좋음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구미는 영하 3도, 영주는 영하 5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구미 7도, 영주는 5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다음 주 초반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점차 기온이 올라 주 후반에는 아침에도 영상권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